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예, 20 제자들을 가르치신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13과까지 있는데 지금 7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8월 17일 내일 안식일 교과 아침. 제일 처음에 첫번 시작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까지 다 했기 때문에 다시 24, 17일 걸로 왔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영국어민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38절,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요한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9장 1절 50절, 말라키 4장 5절 6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기역절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분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기적은 한 방향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믿는지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예수님은 즉시 메시아로서 자신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부터 마가복음 10장의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애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 강력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부분은 8장의 중간과 10장의 마지막 각각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하고 마쳐집니다. 기적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이 경계점 사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제자도에 포함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약 2000년 전 예수의 가르침이 열두 제자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을 주었듯이 이것은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치르게 될 진정한 대가와 상급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일, 네,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 요일마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이첫 서문을 다시 오늘 금요일 저녁 네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성 내일 이제 이 교과를 이제 교회에서 교사들과 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하고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또 깨닫게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버리고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걸 깨달아야 되고 또 느끼기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며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행하기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따르며 죄악을 제거하고 겸손히 타인을 섬기는 것을 행한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내일 교사들이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TMI 안으로 기도하는 그룹이죠. 예, 내가 서로 인사하고 교과 출석과 공부를 확인했고 결석자 구조자를 확인하고 방문 계획도 세우고 손님도 환영하고 안교 헌금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우리가 쳐다볼 때 안으로는 아까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요. 안교 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 당신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 어떤 것이며 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맹인을 두 번만 만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마가복음 8장 25절.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을 버리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됩니까? 네, 이것은 세상을 얻고 영생을 잃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예수님의 변화산 경험은 이후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9절. 가장 작은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9장 37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9장 43절. 사람의 크고 작음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차이가 있죠? 결론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길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제자도의 길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합니다. 밖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는 TMI를 안으로 행동하고 인사하고 손님 환영하고 출석 공고 확인하고 안경 헌금 드리고 결석자 구두자를 확인하고 방문객 세우고요. 위로 안경 소굴 위 하나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위로 그 다음에 밖으로 안교 소그룹 위에 함께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공사한 내가 실천한 활동을 이번 주일에 어떤 실천을 했는지 적어서 함께 나누고요. 각자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을 나누고 오늘 오후 실천할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TMI라는 것은 Total Member Involvement, Total Member 전 교인이 모두 함께 모두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운동이 TMI입니다. 뭐라고요? T, total, M, member, I는 involvement예요. 전교인 참석, 참여라는 거예요. 이번 주 저도, 아침에 동네에 사는 백인 할머니, 예, 우리 집에서 한 5구역 떨어져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앉는 의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산책을 오시는 것을 복음의 문구가 써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그 이름이 셰어인데 그 셰어 할머니 한 3년 전부터 알고 기도해왔거든요. 그 이름에.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기도한다. 그리고 나누면서 나누다가 이렇게 시편 1, 2편 읽고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디소스를 부르고 그러면서 영상도 찍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보이면은 언제든지 또 하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그 셰어 할머니가 저랑 같이 성경 읽고 이 가정 공부 네 마가복음 이거를 같이 읽을까 싶어요. 아침에 만나면 네 제가 갈 수도 있는데 될수 있으면 만나서 아침에 이렇게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밤도 저녁 기도 이렇게 할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기억절 한번더 하고 매 요일마다 기도 있는 기도를 했었고 우리 이제 마지막 마감하는 7과를 기억절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네, 첫 번째 날 기도가 깨닫는 것이 더디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도 바르게 보이지 못할 때가 많고 부족한 깨달음과 보다 더디 보는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훈이 더 짧고 빨리 갈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맹인을 2번 만져서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시간이 걸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이고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 이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하셨고 제자들은 당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셨고 변화사의 그분의 모습을 이후 십자가의 때를 겪을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산하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음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이 뒤집히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때때로 과장법을 사용하여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지 말 것을 강조하며 천국에 대해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Good night.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아멘. 한 주일을 매일 10분 정도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함께 갑시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